마음에. 자, 전 실장입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우리가 이제 항상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둘러보면은 얼마나 좋은 훌륭한 인테리어들 많아. 막 무몰딩, 히든도어, 뭐 벽체 필름 마감, 뭐 덤내 비싼 도장 마감, 마그네틱 조명, 라인 조명 등등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좀 속을 한번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그게 진짜 좋은 인테리어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마감재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꽂혀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어서 보여드릴까 해요. 주방이에요. 이게 아파트가 겁나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도 단열이 돼 있네. 아유, 단열 돼 있는 게 어디야. 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요. 하지만 이 단열 규정이 바뀌기 전에 이미 그 훨씬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단열을 이렇게 하고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규정 있죠. 지역마다 뭐 중부지방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뭐 100몇 미리로 하냐 뭘로 하냐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이런 스티로폼으로 해서 30mm짜리로 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은 아파트보다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져. 이거를 보시면은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요런 거 한번 봐보세요. 다 녹슬었죠. 다 녹슬고 이 안에 보면 시꺼매야. 그냥 막 새꺼매. 이런 거 복스나 뭐 이런 거 들어간데 전기가 들어간 그 주위에 굉장히 습하고 곰팡이도 많이 껴있고 그리고 누전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다 꾸미는 것도 좋은데 기초부터 이렇게 잘 해나가야지 잘한 인테리어, 좋은 인테리어, 좋은 우리 집, 안락한 우리 집이 아니겠냐라고 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이 뭐 다 이런데 뭐 그렇게 막 이쁜 거 해놓은 분들이 다 잘못했다라는 거는 아니야. 그분들도 다 처음부터 이거를 다 뜯고 뭐 하고 다시 하고 다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못 보고 마감된 것만 보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그리고 견적받으러 갔을 때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떡하냐. 지금 현재 단열 규정을 맞춰서 공사를 해?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죠. 왜냐면은 인테리어라는 게 실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걸 해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막 이따만하게 막 단열재를 꾸겨 넣고 뭐 하면은 겁나게 좋겠죠. 근데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단열 규정은 단열 규정인 거고 우리가 최소한에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GCS 보드를 사용할 계획이에요. 예전 GCS 보드 영상을 뭐 까는 영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 영상을 잘 보면은 GCS 보드를 활용을 할 때 적합한데 잘 활용하면은 좋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주방이니까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벽체 치고 타일 붙이고 하면은 공간 소비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최소화시키고 단열재로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GCS 보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샤시 면보다 1점만 들어가게 그 대략 한 50에서 60mm 정도 될 것 같아요. GCS 보드를 다 때려가지고 밀어 넣어줄 계획이에요. 그리고 전기 배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GCS 보드를 넣는다 하들 그대로 철폭스를 매립을 해가지고 배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배선은 다른 곳으로 다 돌려줄 거예요. 다 돌려주고 단열 맞고 어차피 싱크대 밑에는 뻥 뚫려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박스와 뭐 이런 거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해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 더 대출 받으면은 히든도어도 하고 뭐 무몰딩도 하고 뭐 마그네틱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기 전에 내 집에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빼놓고 고민을 하셔라 이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게 다 까놓은 이유가 T존 단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밀어놓고 공간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뭐 1,20만 원에 될 것 같아? 안 돼. 이게 때려주게도 안 돼. 뭐 자재비만 대충 따져도 타일하고 뭐 이런 거 빼고 자재비하고 인건비만 해도 100만 원이 날라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감안해서 빼놓으시길 추천드려요. 자, 두 번째.
역시나 전기예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은 뭐가 문제냐면은 단열, 전기, 수도 이게 3종 세트거든요. 문제 될 거는 아니에요. 이게 문제 될 건 아닌데 보시면은 이게 메인 차단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누전 차단기라고 써 있죠. 누전 차단기로 돼 있고 요 뒤에 부하 차단기를 모두 다 배선용 차단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됐냐? 아니야, 잘못되지는 않았어. 근데 옛날 방식이니까 옛날 방식은 이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저한테 막 와가지고 막 맨날 욕하는 유튜버 있거든요. 그 유튜버 영상 보니까 지금 새로 짓는데 이 지랄로 해놓고 아 뭐 소비자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거 이제 작은 거 누전 차단기하고 일반 배선용 차단기하고 막 몇십만 원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차이 나봐야 1,000원, 2,000원 차이 날라나?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다섯 개야. 돈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욕 맨날 존내고 지금 공사 그렇게 해놓고 뭐 전기라는 게 어쩌고 에라이 ᄉ야. 어찌됐든 왜 이거를 메인 차단기를 배선용으로 넣어주고 이 부하 차단기를 누전 차단기로 넣어줘야 되냐면은 물론 잘 쓰는 집들은 잘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환경이 아까 보시면은 저쪽에 북쪽이다 보니까 단열 안에 막 다 썩었잖아요. 저 물이 막 겨울에는 막 안에 막 송글송글 맺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에 취약해? 뭐에 취약해? 누전, 누전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전이 발생했어. 겁내 오래되고 뭐 옛날 방식이라고 하지만은 누전을 겁내게 또 잘 잡아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쓰다가 누전이 발생했어. 요 구역에서 그럼 요게 하나가 탁 떨어져. 그러면은 그거 빼고는 다른 걸 다 쓰고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있다가 떨어져. 그럼 메인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또 이거 보면은 잘 작동하는데요? 전기 잘 작동해요. 괜찮아요. 그냥 쓸게요. 하지 마. 그냥 바꾸라면 바꿔. 그냥 인테리어 업체가 이거 바꾸셔야 되면 바꿔 그냥. 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집 전기 공사하면서 이거 바꾸는데 있잖아요. 내가 얼마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려. 왜냐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단순히 요거 바꾸는데 돈 많이 안 듭니다. 제가 상한가 정해 드릴게요. 15만 원 이상 안 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돼 있을 때 15만 원 안 넘어요. 더 싸게도 할 수 있어요. 단 인테리어 도중에 바꾸면은 이게 또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살다가 내가 예언한 대로 저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누전이 떨어져가지고 메인 차단기가 내려갔어. 그럼 그 전기기사 와서 뭐라 그래? 아 이거 씨 공사하면서 바꿨어야죠. 이거 바꾸는데 얼마요? 30만원이요. 이래버리거든요. 전기 공사보다 전기 수리가 더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애매한 게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한 번 더 수리를 하게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아, 이거는 뭐 전에 한 대가 뭐 어떻게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뭐 혼란이 온단 말이야. 아예 바꿔버려라. 그냥 여러분들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누전 차단기에 배선용 차단기 새끼들을 갖고 있는 차단기 함이라면은 괜찮았어. 뭐 얼마 안 됐어. 해도 다 바꿔버려요. 그냥 어차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자, 작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오늘 작업하는 이제 현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이거는 나도 못 본 거야. 어찌됐든 하긴 해야 돼. 소비자가 돈을 주든 안 주든 일단 공사는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3종 세트 전기 단열 관련된 것들이랑 수도가 항상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수도는 이제 제가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냐. 여기 인테리어를 한번 한 집인데 인테리어 하면서 이거 저거는 아마 손 안 대고 화장실하고 수도 같은 데는 다 손을 봐놨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전에 공사한 것처럼 이 사연 있을 거 아니야. 소비자분이 아 그것까지는 못 해요. 아 당연히 돈 너무 많이 들어 이랬을 수도 있고 하니까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라고. 그냥 고민하지 마. 그냥 어디 저쪽 구석에 안 보이는데 히든도 한짝 빼고 이거 하라고.